뜨거웠던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1분기 기업들의 감원은 지난해보다 무려 400% 가까이 증가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누적 기준 총 100만 달러에 달하는 뉴욕 한인회관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기밀 문건이 SNS를 통해 유출됐습니다.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들의 차량 안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을 내부 채팅방에서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6년 동안 뉴욕시 주차 위반 또 속도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의 체납액이 1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그동안 뜨거웠던 노동시장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실업수당 신청자가 증가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도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1분기 기업들의 감원은 지난해보다 무려 400% 가까이 증가했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는 성금요일로 휴장하면서 시장 반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3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23만 6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망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치로 전월 대비 증가폭이 줄어들어 노동시장이 점차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는 23만 9천 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23만 8천 개였습니다. 가계조사를 통한 실업률은 3.5%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 기업들의 감원 규모가 지난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업체 챌린저 그레이앤크리스마스는 미국 기업들이 지난달 8만 9,703명의 감원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9% 급증한 수치입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15% 늘어났습니다. 올 들어 기업들이 27만 416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발표된 5만 5,696명보다 39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2020년 1분기 이후 최대 수치입니다. 앤드류 챌린저 수석 부사장은 금리 인상이 지속되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지속되며 대규모 정리 해고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모건 스탠리, 리프트, 트위터 등이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 고용 동결을 시행하거나 직원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기술업계에서만 올 들어 이미 10만 2,391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누적 기준 총 100만 달러에 달하는 뉴욕 한인회관 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1983년 한인들의 모금 캠페인을 통해 맨하튼의 건물을 매입한 지 40년 만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2월 모기지 대출금을 끝으로 모든 빚을 완납하면서 건물 매입 40년 만에 회관이 완전한 뉴욕 한인회의 소유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찰스 윤 뉴욕 한인회장은 지난 2019년 36대 회장으로 취임했던 당시 상환해야 하는 모기지 액수가 28만 3천여 달러에 달했는데 본인의 임기 내 이를 완납하게 돼 기쁘다고 밝히고 매달 은행에 상환하던 약 8,900달러 대출금 부담이 사라지게 된 만큼 뉴욕 한인회 재정 운영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뉴욕 한인회가 회관 대출금을 완납하면서 렌트 수익에 대한 세금도 면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규정상 비영리단체는 건물 렌트 수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지만 대출금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 뉴욕 한인회는 그동안 렌트 관련 세금을 납부해왔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렌트비를 내지 않고 거주 중인 두 명의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기 위한 소송을 계속 이어가는 등 한인회 간 재정 안정화에 힘쓰고 재정적 숨통이 트인 만큼 건물 개보수 작업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 받은 15만 달러의 경제 피해 재난 대출금을 비상금으로 예치해놨지만 사용할 일이 없을 것으로 보여 조만간 전액 상환하기 위해 이사회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983년 뉴욕주 일대 동포사회가 힘을 모아 구입했던 뉴욕 한인회관. 오랜 우여곡절 끝에 완전한 한인 커뮤니티 소유가 된 만큼 앞으로 한인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한 검사와 재판을 담당한 판사가 신변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판사의 가족들 그리고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전화나 우편물, 이메일 등 각종 위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NBC 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와 그의 가족이 수많은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머천 판사는 지난 4일 맨하튼 지검이 기소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인부 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 직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리고 머천 판사를 매우 당파적인 판사라고 한 데 이어 그의 가족을 향해서도 트럼프를 증오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그의 딸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 일했고 지금은 바이든 해리스 캠프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MBC 방송은 법원이 예방 차원에서 판사는 물론 법원 전체에 대한 보안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엘빈 브래그 맨하튼 지검장도 협박받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브래그 지검장은 물론 다른 검찰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고 전화와 이메일, 편지 등 다양한 형태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기소가 임박했던 지난달 24일에는 난 당신을 죽일 거야 라고 타이핑된 살해 메시지와 함께 백색 가루가 든 봉투가 브래그 지검장에게 배달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브래그 지검장을 인간 쓰레기, 짐승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번 기소가 죽음과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공개적인 공격에 대해 스티븐 청 트럼프 재선 캠프 대변인은 헌법은 공정한 절차와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고 트럼프는 모든 사실을 밝히고 있다며 사실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의 기밀 문건이 SNS를 통해 유출됐습니다. 국방부가 유출 경위와 배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의 계획된 공격에 앞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증강하기 위한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비밀 계획이 담긴 기밀 문건이 이번 주 트위터와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엔 우크라이나의 공세 시기와 장소, 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전투 계획은 담겨 있지 않지만 무기와 병력 보충, 전력 등 러시아군에 유용할 수 있는 군사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등의 숙련된 군사, 정보 전문가들이 이 문서로 많은 단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으론 문서 내용 일부가 친러시아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여 러시아의 선전, 선동을 위한 가짜 정보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1급 기밀로 분류된 3월 1일 현재 전쟁 상황이란 한 문서엔 우크라이나와 미군 수뇌부의 동선도 담겼습니다. 또 다른 문서엔 1월에서 4월 예정된 우크라이나 군 부대와 장비, 훈련 목록이 포함됐고 당시 준비 중이던 12개 전투 여단에 대한 요약 정보도 담겼습니다. 또 그동안 국방부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던 미국이 지원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소진율 정보도 포함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문서 내용 중 일부는 진짜로 보인다면서 무기 및 병력 보충 시간표나 병력 증강 규모, 기타 군 관련 세부 사항 등 가치 있는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문건이 어떻게 유출돼 소셜미디어를 떠돌게 됐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으로 국방부가 유출 경위와 배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들의 차량 안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을 내부 채팅방에서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직 직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공유된 영상에는 고객의 나체 등 민감한 사생활도 담겼습니다. 어제 로이터통신은 테슬라에서 일했던 직원 9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테슬라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로 고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차량 영상들을 다수 공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유한 영상 중에는 한 남성이 알몸으로 차량에 접근하는 영상, 고속으로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치는 모습 등이 있었습니다. 차량의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영상 녹화가 이뤄졌고 차량 소유주의 위치도 알 수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테슬라 전 직원은 솔직히 사생활 침해였다며 직원들은 이 사람들 중 일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본 후에는 항상 테슬라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농담하곤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라고 부르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차량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방대한 양의 영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 고지를 통해 고객의 계정이나 차량 식별 번호와 연결되지 않으며 귀화를 개인적으로 식별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된 영상을 분류하는 작업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투입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로이터는 보도를 통해 인터뷰한 전직 직원들로부터 해당 영상이나 이미지를 입수하지 못했고 이런 관행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를 위해 테슬라에 질문을 보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뉴욕시 주차 위반 또 속도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의 체납액이 10억 달러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에만 총 13억 달러 상당의 벌금 티켓이 발부됐는데 실제 징수액은 9억 1,6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지난 5일 뉴욕시 독립예산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시정부 산하 주차 위반부와 속도 위반 벌금을 받는 재정국의 벌금 체납액은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지난 2022년 1년 동안 뉴욕시경은 주차 또는 속도 위반자들에게 총 13억 달러 상당의 벌금 티켓을 발부했지만 실제 징수가 이루어진 금액은 9억 1,6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체납률은 무려 29%입니다. 주차와 과속 위반에 이어 교통법규 위반 티켓 발부가 많았던 항목에는 신호등 위반과 버스 전용 차선 침범 등이었습니다. 특히 주차 위반과 감시 카메라 단속에 의한 과속 위반 벌금은 교통 위반 체납 벌금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징수율이 최저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 벌금에 이어 체납액이 많은 것은 법원 소송 심리행정처가 발부한 범칙금과 부동산 선취권 관련 부과금 등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소송 심리행정처는 각종 범칙금을 부과했지만 체납액이 9억 4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긴급 복구 비용 등을 내지 않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부과하는 선취권 관련 부과금 중에는 체납액이 1억 5천만 달러나 됐습니다. 여기에 뉴욕시가 판매와 소득, 법인세, 상하수도, 보석금 등과 관련해 받지 못한 각종 벌금, 부과금, 범칙금, 과태료 등을 모두 합치면 21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뉴저지주 한인 밀집학군의 대부분에서 주 평균보다 높은 SAT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SAT 평균 점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AP 시험 합격률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5일 뉴저지주 교육국이 발표한 2021-2022학년도 학교별 학업 성취도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SAT 평균 점수는 1,07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인 밀집 포트리아군의 SAT 평균 점수는 1,232점, 레오니아 1,167점, 펠리세이즈팍 1,117점, 리치필 1,105점, 테너플라이 1,304점, 크레스킬 1,286점, 노던밸리 리저널 1,254점 등 한인 밀집학군 대부분은 주 평균 점수보다 높았습니다. SAT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학군은 버겐카운티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군인 버겐카운티 테크니컬 스쿨 학군으로 1,373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SAT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떨어진 반면 AP 시험 합격률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 개 이상의 AP 시험에서 3점 이상을 받아 합격한 학생은 주 평균 19.9%로 전년도 17.9%보다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SAT 점수는 전년도 주 평균 1,117점보다 4.1% 감소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주요 대학들이 SAT 점수 제출을 입학 시 선택사항으로 넘기면서 학생들이 SAT 시험보다 AP 시험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포트리아군이 뉴저지 내 최대 한인 밀집학군의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전체 학생 중 46.7%가 아시안으로 나타나 주요 한인 밀집타운 중 가장 높았고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밝힌 비율은 20.2%로 영어 48.5%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웨스트 버지니아주에서는 생물학적 성별로만 공립학교의 스포츠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여성 청소년 스포츠팀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법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소녀인 12살 베키 페퍼 잭슨이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하급 법원이 부과한 법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해제해달라는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본안에 대한 결정은 아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하급법원의 명령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페퍼 잭슨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여성 스포츠팀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2021년에 통과된 법에 따라 생물학적 성별로만 공립학교의 스포츠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외에도 아이다호, 미시시피, 아칸소, 테네시, 엘라베마주 등이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성 육상팀에 남아있길 원하던 페퍼잭슨은 이 법이 법에 따른 평등한 보호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하는 것이고 교육에서 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페퍼잭슨을 여성팀에 참여시켜야 한다며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은 주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4순회 항소법원은 법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패트릭 모리시 웨스트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며 여성 스포츠에서 생물학적 남성이 뛰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공정성과 상식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여행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항공편 이용자는 70억 명으로 2019년에 74% 가까이 회복했습니다. 항공 전문 매체 플라이트 글로벌은 어제 국제공항협의회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세계 여행객 규모가 코로나19 이전에 해당하는 2019년에 73.8%까지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항공편 이용자는 2021년도에 비해 53.5% 증가하는 등 완연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공항 중 탑승객 수가 가장 많았던 공항은 조지아주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으로 93,699명이 이용했습니다. 탑승자 기준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상위 10개 공항 중 5개는 미국 공항으로 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이 2위, 덴버 국제공항이 3위,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이 4위에 올랐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는 미국 허브 공항들은 강력한 내수시장에 힘입어 빨리 회복될 수 있었다며 글로벌 허브인 두바이, 이스탄불, 런던 등이 상위권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의 지표는 국제항공시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항공시장인 중국의 재개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새 주미 한국대사에 내정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최근 미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부임할 것으로 알려져 이달 말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이전에 대사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상 아그레망 부여는 4주에서 6주가 걸리는데 이번에는 한 자릿수 날짜만 소요돼 초고속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이례적인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앤디 김, 영 킴, 미셸 박스틸, 그레이스 맹 등 연방 하원 의원 11명은 지난 6일 김치의 날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김치의 날 결의안은 지난해 7월 한인들의 미국에 대한 공헌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발의하고 김치의 날 지정을 추진했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면서 불발됐습니다. 결의안에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사실과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이라는 점이 명시됐고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구글의 위협 분석 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김숙희 또는 탈륨으로 알려진 북한 해킹 그룹 APT-43이 지난해 말 미국의 국무부 신용조합을 사칭해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신용조합은 국무부 직원, 가족 등이 자금을 조성하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도록 돕는 금융기관입니다. 북한 해커들은 피해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신용조합이 보낸 것처럼 위장한 PDF 파일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내는 식으로 해킹을 시도했습니다. PDF 파일을 열면 구글 계정으로부터 의심스러운 로그인 기록이 확인됐다며 또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하고 이 링크를 누르면 피싱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래드 리틀 아이다호 주지사는 어제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이 돕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이다호주 내는 물론 낙태가 허용되는 다른 주에 가서 낙태약이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AP통신은 이 법안이 낙태 밀매를 막는 법안이라면서 미국에서 최초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이다호주는 여성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성폭행,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등 이미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시행 중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 역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We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